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재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국에 처음 오기 전에 가장 큰 염려가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다른 교육 시스템이었는데요. 세미나라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적응을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했고, 또한 막상 영국에 처음 와서는 굉장히 적응을 못해서 말을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어떤 다른 시선이나 다른 시각을 공유한다는 그 자체가 되게 새롭고 재미난 경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세미나를 다시 한번 떠올린다면 아무래도 가장 부끄럽고 때로는 설레기도 한 경험이었을 텐데요.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제가 사실 아무 말도 못했고 너무 긴장돼서 하루 종일 얼굴이 이렇게 붉어져 있었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어려웠을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랑 지금 세미나랑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제 감정의 차이 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긴장과 그다음 걱정이 좀 더 가득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설렘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재밌고 그 다음에 소중한지, 그리고 이번 대학교를 통해서 더 깊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맨체스터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러닝커머스입니다. 도서관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러닝커머스에서는 조금 더 저희 개인적인 공부도 그 다음 학습적인 공부도 다양하게 시간을 보냈던 공간이어서 가장 애정이 맞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 오시면 가장 도움을 많이 받게 될 사람 중에 한 명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입니다. 저 역시 학습적인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까지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랑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결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친절하시고 착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맨체스터 와서 가장 크게 배운 두 가지의 능력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그 다음 리더십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의 능력으로 인해서 제가 UKUVC라는 단체에 회장직을 맡게 되었고, 지금은 그 팀원들과 일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더 많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맨체스터에서 1년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더욱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더 만족할 수 있는 유학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